1850. 바꾸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러시아 좀 끝났다. 러시아도 패해야지. 러시아도 패해야죠. 러시아는 이번에 끝나요. 제국주의 명분. 뭘 러시아 갔다 올까? 러시아 두 개 러시아 보내자. 네, 신놈 가입시켰어요. 프랑스도. 가장 가장 54점이면 되지 않을까? 조금 모자라네. 빵프로 요새 하나만 딱 먹으면 되는데. 아, 공성만 아까 안 당했어도 됐는데. 또 졌어. 아, 뭐야. 아씨, 돌아버리겠네요. 이것도 빼야 될 것 같은데. 55% 10점. 저거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패보고. 빨리. 이거 좀 다음 패치는 이거 좀 드랍 좀 제발. 먹은 땅이면 바로 내리게 하면 안 될까? 자, 이쪽을 못 패니 이쪽 무조건 들어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군이 괜찮으니까 장군발로 한번 이겨봅시다. 이기는 각인데요. 근데 몰라 아직까지. 또 장난질 칠 수 있어. 두 개 여기서 공성하고. 뭐 최대 수용 안 줘도 돼요. 이겼죠. 이때 바꿉시다. 신식 공방 신식이야. 소리 잠깐만 하고. 57%. 네, 파마했어요. 펌했습니다. 펌. 펌하니까 좀 편해요. 머리 안 감아도 되고. 관리하기가 편해요. 저는 펌 원래 자주 해요. 자주 했는데 요즘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아씨,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42% 요거 먹자 얘들아. 얘들아 요거 먹자. 또 같이 들어왔다가 죽었어. 아우, 여기. 야, 우리가 수비인데. 아, 바꾼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렇구나. 사기가 아직 안 찼구나. 52%. 나 아까 코 박았지? 예, 네, 자체도 올리고 코 박았죠? 오케이. 개종력을 바꿀까? 지금 어차피 불만도가 상관이 없지 않아? 성계능력? 58. 아, 2점이. 2점이 모자라. 2점이 모자라. 요것도 적고. 돌아가고. 옆에 공성하고. 아니야, 오늘은 1000명 할 거예요, 1000명. 나오면. 수리가. 자꾸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58점. 2점. 아, 2점이 좁혀지지 않는 벽이네. 2점을 못 따네. 어, 됐다.
과학장 없죠? 대충 먹어주고. 또 코 만든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코 만든 다음에 또 팔면 됩니다. 어차피 안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반란도 이제 안 터질 것 같고. 인번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에 끝나겠지? 다음 전쟁 때? 보자. 118점. 다음에 끝난다. 모브에서 먹으면 되니까. 좀 터지더라도 모브에서 먹으면 되니까. 대기. 근처에서 대기할게. 아, 유토피아는 한글 패치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토피아는 좀. 왜 이렇게 멀리 튕겨나가? 어, 왜 이렇게 자꾸 덤비네? 인력이 없으셔? 네, 굳이 유토피아는 보시고 싶어 하신 마음은 알겠는데, 빨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유토피아 뭐 빨리 해야겠습니까? 굳이 뭐, 예. 나가도 되겠지? 설마 지겠어? 33척이 있는데. 우리가. 야, 이거 설마 지나, 이걸?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아이씨. 해첩이니? 아,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해군사기 20%가 붙어있는 거는? 어이가 없다. 대형선이 3배가 차이 나는데 사기 차이 봐. 외교가 많이 찍혀있나? 30테크? 근데 다음 테크가 무슨 그거 아니거든? 아니 너무하다 이거. 한 척 이룰고 18척 이었어.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무슨 씨. 하여튼, 유럽파는 뭔가 이상해. 아, 조금만 빨리! 아이고, 지겠는데? 아유, 씨. 들어가기 하루 전이냐, 또? 이틀 전이구나. 하루 전은 아니구나. 괜찮아. 아, 근데 인력이 없네. 큰일 났다. 여기 있는 병력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바다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네. 영국 애들이 바다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섬에서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셉니다. 강력하네요. 아이, 떠졌네. 대형선을 한 50척을 더 추가할까? 아이, 근데 이거는 진짜 사기 모랄빵으로 찍을 것 같은데? 병력이 많아도? 그렇지 않아? 네, 안녕하세요. 뭐라 빵으로 질 것 같아. 일로 하나 보내고. 일로 하나 보내고. 탐자. 산티아고.
몇 년 남았냐? 딱 21년 남았나요? 깝깝하다. 깝깝해. 왜 이렇게 깝깝하지? 느낌이 깝깝하지? 바다에서 나가서도 그런 거 아니야? 바다에서 나가서도 진 거 아닌가? 막고 있는 거를 이제 나가서 패려다 보니까 더 피해가 많은 거 아닌가? 19점. 이거 안정도 하나 미리 받아 놓을까요? 어차피 파괴하면은 3이 깎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나? 또 안정도 파괴가 또 때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안정도 2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안정도 3이 되면 못 때리고요. 안정도 2가 안정도 마이너스 3이면 못 때리고 안정도 마이너스 2는 때릴 수 있을 때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만 맞추는 걸로. 아, 원래 센 거야 그냥 센 거야. 너무 세잖아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통하는 양반들이네. 영국은 배에서 바다에서는 상식이 안 통해. 하지만 우린 드랍을 했으니까 됐어. 아 이거나 좀 이겨야 돼. 이기자 이것 좀. 아씨 이거 좀 이기자. 아 너무 지는 거 아니야? 같은 30 테크 아닙니까? 왜 져요? 오케이 런던 끝. 17점이야 런던 땄어. 근데 봐라 런던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을 수 있는데 자 런던만 먹어도 되고. 아 런던 먹으면 안 돼. 칼리 런던 먹는데 아 신대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르헨티나는 못 먹나? 아르헨티나는 못 먹네. 종교방군. 이거 종교방군 아니에요? 왕유장인가? 혁명가. 아 그냥 이거를 신대륙을 포기하고 우선은 이걸 먼저 합치운 다음에 신대륙을 따로 팰까? 그게 낫겠지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자. 합친 우선 합친 다음에 신대륙만 딱 남기고 정리를 해봅시다. 아 우리 오버됐나 과학자? 오버됐겠다. 괜찮아. 아 런던 별로 안 비싸네. 됐고 편의 편집하면 되고 다시 드랍으로 바깥쪽부터 이쪽부터 실을게요. 스페인도 먹어야 되고. 와, 교정하기 힘들다. 분리주의자의 기운이 떴다. 자, 또 만들었고요. 11시 아니면 12시일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가 알려주세요 저한테. 나오면 그럼 되잖아. 명나라를 또 패고 안정도 안정시켜. 원래 이렇게 후반은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후반은 파괴하고 파괴하고 달리면 됩니다.
빨리 이순신 장군을 초빙을 해와야 되는데 조선에서. 그래 우리가 이기는데. 안정도 하나 우선 받을게요. 재앙이 혁명 반란군. 병력 이쪽으로 우선 빼고. 천명 모바일 게임 아니고 DLC. 옛날에 천명이란 게임 그 삼국지 천명 있었는데 그치? 어머나 완주도 사먹는 것도 있네. 이야 근데 삼국지 천명이란 게임도 있었는데 그쵸? 그쳐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보니까 모르나 보다. 삼국지 천명이란 게임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부제가 천명이었어요. 한국 게임이었는데. 나나나나 일로 드랍. 요거 같이 가서 잡아줄까? 브라질 혁명 가드. 삼국지 천명이란 게임이 있어. 찾아 검색해봐. 모르면 검색해봐요. 자, 명을 이젠 완전히 꿀꺽 삼키도록 합시다. 어차피 이거 먹어줘도 과학장 뜨는 거는 뭐 별로 인본을 찍었기 때문에 괜찮으니까 다 먹을 수 있을 거야. 완전하면 되죠? 104점밖에 안 되네요. 104점이면 뭐 껌이죠. 104점. 이렇게 해서 이쪽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요새 다 뽀갠 다음에 나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를 먹고, 원래는 이제 세계 정복이 됐다 끝났다 라고 외치고 싶은데 원페이스라 안되는 게 아쉽다. 원페이스라 그게 아니야. 자 이쪽으로. 포르투갈 뭐 먹히고 있는데 스페인 식민지랑 싸우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 새로 DLC 나온다고 이제 못 보던 그 오랜만인 분들이 한동안 안 오셨던 분들이 오시는구만. 35%. 우선 일본은 언제 끝나죠 회장님? 1803년? 괜찮아요. 충분히 개정할 수 있고요. 여기 캄차달 쪽에도 하나 갖다 놓고 캄차달을 먼저 먹어야겠어. 지금 뭐 역사는 먼저 좋죠. 마이스 백 투카. 국물 관세법 포인트 9% 12%. 같이 공성해주고. 예, 네, 한글화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PK도. 99%. 러시아는 끝났죠? 안녕, 러시아. 완전 합병입니까? 완전 합병. 안녕, 러시아. 러시아. 도망 가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러시아 여기 있었는데. 도망 와서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잡았고 우리가 잡아서 죽여버렸고 또 만들어주고. 팔렘 요새여서 좀 오래 걸렸네. 명나라만 죽이면 끝나갑니다. 기백을 보여라. 육군사기 15% 좋다. 기백을 보여라.
아, 요새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린다. 빨리 이번 패치 기대되는 것중 하나죠, 요새. 군사 포인트 써가지고 성벽을 허무는 거. 땅도둑. 땅도둑이라. 근데 그것도 아마 테크가 찍혀야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직자의 충성도를, 영역을 잃어버리죠. 60이나 찼으니까. 딴 건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그 성벽 무너뜨리는 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끝! 13% 포르투갈 유전입니까? 오케이, 이제 먹었네. 때려주시고, 마드리드까지 이젠 상륙이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왜 배를 타고 간다고 나오지? 요거 먹은 다음에 요거 먹고 배를 안 타면 안 돼? 요걸 먼저 먹어야 되나보네. 오케이. 드랍을 할까? 어차피 상관이 없나? 4개니까 4등분 하면 되고. 좀 잡아주시고. 성교 능력 기술 비용할게요. 지금 계중력이 필요해요. 계중력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드랍을 안 해도 굳이. 되네, 들어가네요. 해주시고. 배가 아까 내가 50척을 뽑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네. 마드리드가 코앞입니다. 용병을 써야 되는 게 인력은 금방 없어져요. 양을 찍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금방 없어져서. 코 아직 안 박혔죠? 뭐지 중하면 용병이 중하다. 용병 너프된대요. 클났어. 클났다고. 내가 지금 용병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는데,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용병이 너프된다니. 나의 전성기는 이제 끝났다. 켄트 런던 해주고, 다음 현재 끝나면 휴전 기간 동안에 이제 런던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영국이 수도 바뀐 대로 요크셔 지방만 딱 먹어주면 끝납니다. 포르투갈도 시점 끝났네요. 그럼 포르투갈도 포르투갈을 때려도 지금 될까? 우선 때려놓읍시다. 어차피 스페인도 들어가니까. 어디를 봉쇄해야지 좋은가? 요 절반 나눌까요? 올라갈까요? 요거랑 요거랑 스타태기. 58% 아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88점 필요하네. 88점 필요하네. 요새를 다 공성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여기를 먹어야 되고, 이 둘 중 하나만 먹으면 되고. 아따, 얘들 요새 공성하는 거 봐라잉. 공성력이 대단한데? 네, 가격은 제가 저기. 이번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컬렉션 DLC, 컬렉션 팩에다가 최신이 추가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몇 개, 원래는 그게다 추가가 안 됐는데. 컬렉션 팩인가? 지금 용병을 어차피 끝날 때가 됐으니까 돌격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용병을 많이 뽑자. 20개 80개? 80개가 눌려졌는지 모르겠어 지금 렉 때문에. 잠깐만. 이 렉을 켜놓고 신놈 편의금 쓰면은 되겠다잉. 본편만 사시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본편만 사실 거면은 비싸지 않아요. DLC가 추가되는 게 비싸가지고.
80대만 좀 뽑자. 파라독스랑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연계를 잘하는 것 같아. 항상 그 할인에 맞춰가지고 신작이 나오면은 할인하더라고. 성균은 이게 성균은 그게 중첩되나요? 중첩이 안 되나? 62%. 아 요새 먹어야 돼. 요새를 먼저 먹자. 포를 많이 갖다 놓고 요새를. 먼저 갖다 들이박아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되게 양심적이라고 봐. 파라독스는. 딴 데는 DLC 장사 너무 심하더라고. 아 점수 되게 안 따진다. 빨리 마디 따야 되는데. 100개 뽑았나 보다. 내 용병. 자 포 바뀌었고. 네 100개 뽑았나 봐요. 이쪽으로. 프로토칼도 수도만 먹으면 되거든요. 수도만 먹었을 때 얼마나 얼마면 먹을 수 있지? 요렇게 잠깐만. 아, 근데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이러면 수도가 아 괜찮겠지? 18점만 따면 돼. 10점만 따면 돼. 10점만 따합시다. 10점만. 63%. 네, 새 버전 나와도 9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9버전으로 스팀에서 베타 참여하면 됩니다. 9버전 베타로. 근데 원래 조금씩 사는 게 좀 좋아. 할인할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원가대로 다 샀어.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다 질렀습니다. 거의 원가로 맨날 사고 있어요. 다다다다다. 호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쿠킹이랑 유로파랑 스텔라이스는 하고 있어요. 안정도 하나 더. 아, 점수는 되는데 돌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돌격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균열이 안 챙겼네. 성벽에 균열이 생겨야 글로 돌격을 하거든. 89점.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사실. 얼마나 요새가 센 요새길래 균열이 생겨야지만 돌격을 할까?